오토바이 단소? I am. 안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경찰관의 폭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나는 절대 오토바이 단속 안 함!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된 A씨는 인도로 도망가고 차 사이로 도망가고 신호 위반하면 순찰차로 잡을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오토바이 추적하다 사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애인 됐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추적하다 사고 났다고 소송 걸려서 변호사비만 2천만 원 넘게 깨지고 재판인이 뭐니 해서 공가 쓰고 연차 쓰고 법원 들락날락거리고 사람이 피폐해지더라. 1, 2년 전 사건인데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이고 당연히 승진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단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힘내어 당신을 응원합니다. 무리하지 마라. 소송 휘말리고 나 다치면 나만 손해다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실제 경찰은 내부 규정을 통해 무리한 단속을 피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도주 차량 발생 시 무리한 추격을 하지 말고 무전 공조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또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무인 단속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로에 설치된 CCTV 대다수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 현행법상 오토바이 번호판은 후면에 설치된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하고도 CCTV 단속을 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후 경찰청은 자동차 전 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지난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총 4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